안녕하세요. 선소형제TV의 슈니 아빠입니다. 오늘은 TV를 잘 보지 않는 제가 요즘 잘 챙겨보고 있는 TV 프로그램 오은영 게임의 리뷰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오은영 게임 5화 방송을 리뷰할 텐데요. 오늘 주제는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 관계 영역 발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사회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사회성 발달보다는 인지 발달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풍토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에 조금 사회적인 혼란과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면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회성이 아주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히 쌓으면서 길러지는 거잖아요. 오늘은 오은영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을 길러줄 수 있는지, 어떤 놀이들로 길러줄지, 그리고 그때 주의해야 될 건 무엇인지, 방송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와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에게 이 사회적인 관계란 무엇인지가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관계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사회적 관계가 맺어지려면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어느 두 사람이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면 관계가 시작되어야 되겠죠. 이거는 제가 영유아검진 해설 영상에도 설명드렸듯이 평행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걸 시작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맺기 시작해야 되고 한번 맺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겠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라는 게 유지가 되다 보면 어떤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를 잘 파악하고 해결을 잘 해내는 능력, 그런 것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길러야 되는 사회적 관계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 노는 거 보면 막 자기 물건 안 뺏기겠다고 너 갖고 놀지 말라고 막 엄청 떼를 쓰고 화내고 아 나도 네 걸로 놀래 이러면서 많이 싸우잖아요. 이런 모습 보면 아 우리 아이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오은영 선생님은 조금 더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양보를 잘 하면 좋겠지만 그 양보를 배우기 전에 먼저 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나의 소유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발달 순서를 따져보면 아이들이 내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내 거를 나누는 걸 배우는 게 순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양보할 것을 먼저 강요할 게 아니라 아 이건 네게 맞아 라고 아이의 소유를 인정해 주시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어요. 그러지 않고 양보만 강요하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 걸 필사적으로 더 지키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의 소유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시켜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아주 현명한 답변을 주셨어요. 오늘 방송부는 많은 것들이 좀 생략이 됐더라고요. 바로 야외 촬영인 또래 놀이터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야외 놀이의 주제는 마니또 캠핑이었습니다. 이 마니또라는 게 비밀 친구고 몰래 챙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긴 했는데 정말 자기 마니또를 잘 챙기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마니또만 그냥 정한 게 아니라 보물찾기 놀이도 했는데 이 보물찾기 놀이를 할 때도 보물을 찾지 못한 친구를 챙겨주고 특히 마니또를 또 챙겨주는 모습들을 아이들이 보여주면서 정말 제가 감동을 다 받은 장면들이 많았네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한번 그 감동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바로 스튜디오에서 하는 놀이 시간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스튜디오 놀이의 첫 번째 게임은 아주 특별하게 두 가족이 서로 대결을 하는 거더라고요. 퀵빌드 대결이라고 이제 블록을 빨리 쌓는 걸 대결하는 건데 제한 시간 안에 높은 탑을 쌓거나 큰 하트를 만들거나 자동차를 빨리 만들어서 목표 지점으로 보내는 거, 이렇게 게임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게 대결로 구성된 놀이기 때문에 이 규칙을 잘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결과와 상관없이 놀이를 잘 즐길 수 있고 이게 정정당당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이들의 욕구와 충동을 잘 조절하는 걸 배울 수 있는 놀이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빠와 한 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빠와 아이의 협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이 승부욕을 경험해보는 놀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결과를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길러주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 과정이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아빠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놀이였어요. 저는 이 놀이 설명을 보면서 아 이게 다른 집하고 대결을 하는 거니까 아빠들이 조금 왠지 걱정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너무 과잉 욕심을 부리진 않을지 아니면 오히려 소극적으로 될지 걱정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놀이가 시작되고 나니까 아빠들이 약간 심판처럼 역할을 하더라고요. 승부가 너무 신경 쓰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승부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할까 봐 그런 건지
승부에 참여를 오히려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와 협동을 하지가 않고 중간에서 심판처럼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이 하는 거를 보고 되게 칭찬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웠는데, 특히 문희준 씨가 딸 희율이가 정서적으로 되게 예민한 편이라 지는 것에 굉장히 상처를 받을까봐 그런 건지 양쪽을 다 무승부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뭔가 놀이의 목표가 좀 흐려지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오은영 선생님도 저와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이가 승부 때문에 힘들어할 그 감정을 살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과 아이의 비위를 맞추는 건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졌다면 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네가 져서 기분이 안 좋지? 라고 그런 걸 존중해주는 건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슬퍼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게임의 결과를 왜곡까지 하는 것은 아이의 비위를 맞추는 거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놀이는 안재욱 씨와 정준호 씨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한 게임이었는데, 그 게임은 자신의 보물을 적어서 룰렛에 붙이고 룰렛을 돌려서 거기서 나오는 보물을 조그만한 레고 같은 걸로 만들고 그 중간에 벌칙들이 써 있는데 그 벌칙에 걸리면 그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이게 경쟁이 아니라서 좀 더 편하게 시청할 수 있었던 게임이었는데요.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서로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걸 보물이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놀이였고요. 그리고 내 것 중에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알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도 배울 수 있는 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놀이는 두 가족 다 모두 잘했는데, 특히 배우 정준호 씨가 지난 시간에 이대호 선수에 이어서 정말 놀아주는 모습이 많이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준호 씨의 딸인 유다미가 여기 출연하는 아이들 중에 가장 막내여서 항상 스튜디오에 나오면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고, 정준호 씨도 아이와 어색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말로도 표현을 잘하고 아이에게 감정 표현도 막 많이 해주면서 유다미도 이제 게임에 잘 빨리 적응을 하게 되고 아빠한테도 애정 표현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놀이가 끝나면 원래 이제 아이들은 아빠와 떨어져서 아빠만 스튜디오로 들어오는데 유다미가 아빠랑 안 떨어지려고 계속 그래서 아빠가 안고 들어오는 그런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아빠와 조금 서먹한 관계더라도 잘 놀아주기만 하면 아빠와 안 떨어지려고 막 하거든요. 조금만 잘 챙겨줘도 부모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 방송에서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와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엄마나 아빠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아이와 노는 법을 배우고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시면 아이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를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슈니를 통해서 이거를 직접 경험을 하기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바빠서 슈니와 많이 가깝게 못 지내서 슈니가 저보단 엄마만 막 찾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슈니와 둘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슈니 데리고 많이 놀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엄마한테 안 가고 아빠한테 먼저 올 때도 있고 엄마가 아니라 아빠랑 자겠다고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 감동을 다른 분들도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방송을 통해서 어린 친구들도 친구들과 돈독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친구를 잘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었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건강한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방송이어서 정말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방송 첫 화에서는 가장 아이들과 못 놀아주던 이대호, 정준호 두 아빠가 방송 5회차가 되니까 가장 잘 놀아주는 아빠들이 되면서 아이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지고 있거든요. 우리 바쁜 엄마 아빠들도 이렇게 시간을 조금만 내서 즐겁게 아이들과 놀아주다 보면 우리 아이와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점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점들도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저도 영상 꼼꼼히 시청하고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 다시 요약해서 전달해드리는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